포인트. 오늘의 포인트 도착. 여러분 오늘은 스포전갱이 잡을 거예요. 오늘 대상어가 큰 놈들 들어왔다고 해서 이쪽으로 지금 와봤어요. 네 오늘도 화이팅. 어 오늘 날씨 근데 생각보다 엄청 추운데. 많이 잡으세요. 네 고맙습니다. 오늘 헛개 잡으셨네. 지금 어디서 하자고? 해방 가서 낚시해. 우리 그때 저쪽 바지에서 했었는데 공기가 잘 나와. 울렁불렁불렁 된다. 어 뭐냐 하는 거 아니야? 낚시하다가 이게 안 달았지? 달아야지. 땡겨서 살짝 떨어지기 전에 좀 땡기라고. 어? 여러분 또 포인트 이동합시다. 치가 넘을 필요 없다 진짜. 시중뽕돌 시중채비를 요렇게 입게. 팥꽁치. 사이즈 좋다 여러분. 팥꽁치 힘이 맞게 줬으니까. 나! 잡아주고. 어, 이렇게도 물리는데 안 그래? 이렇게 해야지. 지금 살짝 들지만 대만 들어야지. 대만. 와. 시야 좋다. 들어 들어 들어. 그렇지, 그래 그럼 살짝 감아. 그렇지 오잖아. 잠 못 자도 오잖아. 네, 시야 좋죠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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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던지면 오네. 던지면 오네. 오늘 시야를 좀 잡자. 들어갔어. 그래서 그렇지. 그렇지. 좋았어, 그렇지. 살짝 빨리 내리고 당겨. 그렇지. 좋아. 그렇게만 던지면 돼. 됐어. 자, 이쪽으로 와. 닭꼬치. 봐봐. 아니, 수중지가 계속 이쪽으로 가잖아. 그럼 제가 끌고 가는 거지. 이 지가, 수중지가. 안쪘지 지금. 안 폈는데도 잡혔어. 정수. 끼잖아. 30 넘어요. 30 넘어요. 30 넘어요. 전부 다 30 넘어요. 작은 거 빼고는 다 30 넘습니다. 지금 제 한 뼘이 27이거든요. 30. 딱 이 정도가 30이에요. 이게 작은 거예요. 35 되는 거. 쭉 가자라, 저쪽으로, 딴 데로. 오우, 사이즈 좋습니다. 오우, 이게 30 한 3 되겠네. 좀 가려. 요런 거는 이제 말려버리고, 예. 뱉어도 얼마 안 나오는 거는. 30 정도. 30. 시간 다 됐어요? 바쁩니다, 바빠. 네. 보여드릴게요. 지금 보니까 한 20마리 되는 것 같다.
아직 손이 느려갖고 여러분들 많이 못 잡아 이 차. 시야에서 온 거는 또 되게 커요. 두산아, 두산 오빠 여기 있다. 두산아 바로 앞에 있었네. 아이고 배고파. 자고 있었죠? 자고 있었죠? 아이고 귀여운 거. 엄마 아빠 기다렸죠? 아이고 귀여운 거. 욕심아. 야. 커피. 어,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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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온다. 아 여기 나온다. 나온다. 여기 창고 맥주 창고에서 나온다. 요 얘네 집 요 아지트. 또 있어? 아, 또 숨었네. 그러면 숨을 두 마리 정도 되겠다. 세 마리 맞네. 어이씨, 한 마리. 아까 저쪽에도 있었어. 또 있어, 또 있어. 22 마리. 오늘 나온 놈이. 내려서. 오늘 그래도 아, 22 마리 잘 잡아서 오늘 말리는 것까지 할 수 있어요. 말리는 겁니다. 와 겁나 잘 말랐어. 와 대박이야. 노가리가. 저번에 잡은 거 말려놓은 거예요. 한 일주일 말렸나? 아싸. 학공시 조림할 건데 그다. 조림을 하면서 조림 막 뭐 먹으면 되는 거고. 밥은 비벼 먹고 여기 여기다 밥 비우면 이양념에 밥 비우면 기가 막히지. 그러지 않겠습니까? 예. 근데 여러분들 보니까 상태가 겁나게 좋아요. 그 아예 겁나게 맛있겠어. 그러니까 그 있잖아. 노가리인데 약간 여러분들 약간 조금 들건조된 노가리 이렇게 파는 거 아시나 혹시? 보이지? 기가 막히지 않아? 어. 멸치 냄새 나요. 멸치 냄새. 멸치 말린 냄새. 멸치 말린 냄새 나요. 어. 여기다 얼마 넣을 거 들어갈 거 보자. 됐어. 이 정도만 치즈 이거. 이것만? 아 이거 한 번만 해보면 되지. 좋을 뻔했어. 이렇게 이렇게 맛있게 잘 될 줄 알았어. 멸치 액젓은 조금. 진짜 없다이. 엄마 나중에 일반 고춧가루 이 정도 마치고 한 스푼 넣고 얼큰하고 맵겠죠? 일단 설탕을 한 스푼 넣고 이따 한 번 더 넣을 거야. 어차피 오늘 다 넣어야 돼. 없는 것 같아. 아 그냥 맛있는데 국물 자체가 맛있는데 그냥? 그냥 여러분들 그냥 말, 그냥 말캉말캉 해갖고 바로 녹아. 딱딱하지 않고. 학공시 조림 다 됐습니다. 이제 여러분 먹을 겁니다. 완성! 빠밤! 빠밤! 맛있겠죠? 네, 잘 먹겠습니다. 맛있죠? 학공시 한 마리 들고 보여드려야지. 말린 거거든요. 일주일 빡시하게 그냥 그냥 기가 막히다. 끝장나죠? 뼈대 있게 다 닭꽁치 맛있겠죠? 자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이거 와 국물 끝장 나고요. 이게 닭꽁치가 아니고 한번 먹어볼까요? 어떤 생선도 이렇게 하면 이런 맛인데? 뭐가 이럴 때 맛있어. 쫄쫄해서 그냥 너무 까져. 맛있다.
여기가 학생치 학생치 하구나.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다음에 같이 잡아야 되겠다. 다음번에 나 혼자 잡는 건 택도 없다. 더 많이 돌려야겠다. 다음번에 더 많이 많이 잡았거든. 많이 돌려야겠어. 확 들어가네. 더 크면 안 되겠다. 학공치가 이게 더 해. 올려. 이거 한 번 더 튀길 거잖아. 한 번 더 튀기. 여기다가 먼저 기름 먼저 없앤 다음에 한 번 더 넣어야 되나? 키친타 한번 깔고 버린 다음에 학공치 튀김 완성. 빠밤. 예, 네. 맛있겠다. 딱 봐. 좋았고. 간장장 하나 만들어 갖고. 자. 자, 계신 분들 짠. 아홉 명 필요했다고요? 아, 괜찮습니다. 한번 맛보겠습니다. 빰. 먹어볼게요. 하나도 비린내가 안 나. 튀김도 맛있는데? 그냥 구워 먹으면 안 돼. 구워 먹으면 비린내인데 안 나네? 이거 그래서 튀겨 먹을 때는 포뜬 거를 튀겨 먹어야 맛있다. 그러네. 조림은, 조림용은 배만 갈린 거고요. 튀겨 먹는 용은 포를 뜬 게 더 낫겠다. 그래서. 그러네요. 튀김도 맛있네요. 네. 한 번 튀기면 날 뻔했다. 두 번에는 좀 너무 두껍다. 그치? 한 번 튀기면 날 뻔했어. 뼈채. 뼈채 먹고 있어, 뼈채. 맛있다, 맛있어. 새우튀김이랑 또 맛이 틀리지. 저는 이거 뭐지? 칠리소스. 칠리소스에다가. 자, 한 잔 더 하겠습니다.